차이나타운에 나와 있고요. 지금 토요일 날 오후 2시쯤 내려가는데 이때가 가장 바쁠 시간이에요. 주말이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별로 안 지났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가장 핫한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집이 엄청나게 유명한 집인가봐요. 사람들이 밖에서 줄을 거의 한 20m는 서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뭔가 북적북적한 게 느껴집니다. 뭔가 샵들도 엄청 다닥다닥 붙어 있고 뭔가 바쁜 게 느껴져요. Thank you. Yes. Hello. 你好吗? 你好吗? 我 hungry.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뉴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게 흔하지는 않고 이제 진짜 그 아시안 쪽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만 저렇게 해뒀는데 차이나타운에서는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 옆에 바로 음식이 있으면 좀 그래 보이긴 하죠. 뭐가 맞네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차이나타운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제 면적으로 치면 오늘 제가 갈 타운 중에서는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돌아볼 수는 없고 그냥 발 가는 대로 둘러보다가 이제 다음 타운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시장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것보단 아무래도 이제 음식들을 밖에 이제 진열해두고 파는 그게 맞기 때문에 약간 도심 속의 시장? 조그마한 시장? 여기도 이제 물고기가 밖에 나와있네. 진짜 사람 많죠? 엄청. 오늘이 날씨가 이제 맑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좀 불고 지금이 영하 한 4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장사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와, 복권이 메가밀리언이 102에 파워볼이 58. 대박이다. 아, 비둘기. 왔다. 아. 가격들이 확실히 싸요. 그냥 다른 애나탄 지역보다. 와, 수산물 이런 것들도 진짜 오랜만에 보고. 인도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사람도 많고 차들도 옆에 이렇게 주차를 해놔서 거의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는데 또 물건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더 정신이 없죠. 영어로 조금 이 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가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냥 딱 중국어만 적어 놓은 가게들도 있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것도 솔직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한국 음식들도 좀 눈에 보여요. 뭐 치킨이라든지 갈비. 근데 차이나타운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또 무한리필 오유캐넷이 많아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이나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유캔 이 식당들을 많이 가는데 그런 식당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정신없는 곳도 본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갈 수가 없고 저는 여기서 이제 걸어서 리틀 도쿄까지 갈 겁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진짜 한 5분 정도 빠져나왔는데 여기는 진짜 조용하죠. 사람도 없고 미국에서는 이제 재팬타운이라고 안 하고 보통 리틀 도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이고 코리아타운은 코리아타운인데 재팬타운이라고 안 하고 리틀 도쿄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짧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포르투갈 에그 타르트 판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Hello. Hi. Oh, how much is this? $3 for each, 2 for 5. All right. Where are you guys from? Turkey. Okay. I'm from Korea. Kore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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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walking by and I saw the sign of the egg tart. I couldn't pass it. So good. I had like 3 of them in like an hour. Okay. So like. Really good. Okay. Thank you very much. 애기들 신난 거 봐. 저는 진짜 여유롭게 이걸 보고 포르투갈식이라는데 지나칠 수 있어야죠. 와, 비주얼은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루트교에 나와 있고요. 이스트 빌리지 이쪽이 되게 특이한 게 더 낮죠? 약간 한국어로 치면 반지하 같은 느낌의 이제 건물들이 많은데 되게 샵들이 더 많아 보이고 차이나타운의 진짜 10% 될 것 같은 사이즈인데 되게 아기자기한 샵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네요. 지금 문을 안 연 건지 가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은 건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을 건물들이 샵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저기도 문을 안 열어. 차이나타운에 갔다 와서 그런지 엄청나게 조용하다고 느껴지네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많이 닫았나 봐요. 티하우스. 여기도 문을 닫았고 거의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 문을 열어 가게. 여기도 문을 닫았고 많이 없어 보여요. 뭔가 이대로 가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바퀴만 더 둘러볼게요. 이런 거 많이 있네요. 텐 포켓몬. 이렇게 일본어로 제품들이 되어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 확실히 일본도 이제 제품 이런 게 엄청 많이 보이네요. 거의 스토어의 절반이 이제 미용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일본 과자네요. 일본 과자. 가격이 막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허니버터 아몬드. 우리나라 제품들은 역시 블랙핑크. 저희한테 너무나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요. 여기는 이제 맨하탄 중간 34번가에 위치한 쇼핑거리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솔직히 여기는 회사가 있어도 되게 다니기 편한 위치예요. 사실 코리아타운 하면 약간 프리미엄, 약간 비싼 그 인식이 있어요. 뭐 음식도 비싸고 뭘 해도 비싸고 그냥 다 비싼 그런 인식이 있어서 여기만 봐도 이제 슬슬 한국어로 된 가게들이 보이죠? 여기만 봐도 벌써 사람이 많은 게 느껴지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금요일 날은 여기서 저녁을 먹는다는 게 진짜 빡세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제 티프나 뭐 이런 미용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사람 줄 기다리는 거 봐. 핫도그집. 여기는 항상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있을 만한 거 다 있죠. 뚜레쥬르도 있고. 이제 반대편을 보면 진짜 한국 같죠. 한의원부터 해서 노래방. 있을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싸서 그렇지. 비비큐다.
미국 BBQ는 밖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게 앞에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게 한국이랑 되게 다른 점이죠. 그냥 그러니까 치킨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가져갈 수 있게. 여기는 뭔데 이렇게 줄이 길어 또. 디저트 샵인가 봐요. 지금이 4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확실히 진짜 우리나라 그게 아이돌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정관장이랑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거 보이네요. 근데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정관장이 진짜 사이즈가 스토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나는 이런 거 한국에서도 못 봤어요. 이런 사이즈. 아, 돈 많이 벌겠다 진짜. 이것 봐요. 엄청 예쁘죠 진짜 뉴욕. 31 여기도 유명하고요. 여기는 이제 Her Name is Han이라는 가게인데 둘 다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되게 저희가 평소에 못 봤던 은행들도 많이 있어요. Let's meet. 여기는 이제 BBQ. 와 지금이 4시인데 기다리는.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갈 곳이 너무나 많아서 코리아타운에서 잠깐 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냥 위치가 깡패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밥집도 있고 치즈 닭갈비에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뉴욕에 많이 있어서 별로 놀랍지는 않고. K타운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보이는 더 큰 집.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2002년부터 가게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H마트. 아 H마트도 너무 비싸서. 근데 웃긴 게 같은 H마트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인타운에 있는 H마트는 더 비쌉니다. 다른 곳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 뭐 리틀 도쿄나 차이나타운과 또 다른 점은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저렇게 기념품 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거리가 시작이 되니까 뭐 저기서 쇼핑하고 여기 와서 밥 먹고 여기서 밥 먹고 저기 가서 쇼핑하고 이런 것처럼 되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를 다녀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점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막상 여기 와서 실제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을 느끼실 텐데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